정말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았고 어제와 오늘 한국에 있는 내내 따뜻한 사랑을 느껴서 행복했습니다. 풀 충전된 기분으로 돌아갑니다. 2024 넥슨 아이콘 매치를 마치고 우국으로 돌아가는 선수들이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아이콘 매치에서는 전설과도 같은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공격수 출신으로 꾸린 FC 스피어팀은 주장 드로그바를 시작으로 앙리, 펠라이니, 히바우두, 카카, 에덴 아자르,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 루이스 피고까지 등장했고 우크라이나의 전설 안드리 시우첸코를 포함해 영원한 캡틴 박지성, 이천수, 안정환, 마이클 원, 디에고 포르란도 교체로 등장했습니다. 수비수로만 구성된 실드 유나이티드 팀은 리오 퍼디난드가 주장을 맡았고 네마냐 비디치, 파비오 칸나바로, 마스체라노, 피를로, 레오나르도 보누치, 카를레스 푸요리 스쿼드를 구성했습니다. 야야 투레와 클라렌스 세도르프, 이영표, 박주호도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FC 온라인에서 평가받는 레전드들의 몸값은 240조원 현실 세계에 없을 법한 이 같은 스쿼드가 한국 팬들의 눈앞에 펼쳐지자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암에는 64,210명의 팬들이 모였고 온라인에선 360만여 명의 팬들이 추억에 빠져 울고 웃으며 이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아무리 레전드 선수들이라고 해도 전성기를 훌쩍 넘긴 40-50대 중년 선수들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단 말을 실감하듯 무거운 몸을 움직이느라 진땀을 뺐지만 팬들은 웃음과 환호로 격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수들 역시 오늘 경기를 위해 멈췄던 운동을 다시 하며 몸 만들기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출국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수많은 해외 매체들이 취재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레전드 선수들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선수 한 명 한 명이 한국 방문에 대해 모두 너무도 만족스러운 인터뷰를 했기 때문인데요. 베르바로프는 출국 인터뷰에서 정말 너무 많은 환영과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집에서 행사를 하는 것처럼 편안했다. 이곳이 꼭 내 집 같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즐거운 경기는 처음이다. 현역 시절 경쟁하던 선수와 동료를 만나 다시 한번 치열하게 경기했고 숙소에선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한국에 무한 감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세이도르프는 이번 행사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쁘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선수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고깃집으로 달려가 고 구워먹는 인증샷을 올렸고 한식집에서 한 끼라도 더 먹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박지성과 맨유에서 함께 뛰었던 퍼디낸드와 비디치, 에드윈 반데사르,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는 한복을 입어보는 것이 1순위라고 했는데요. 퍼디낸드는 한복을 입고 SNS에 누가 더 잘 입었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맨유 레전드 5명이 한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 장의 사진이 주는 깊은 감동, 위대한 재회, 이게 맨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앙리는 자신의 SNS에 비빔밥 비비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히카르두 카카, 세이도르프, 안드리 시우첸코가 함께 비빔밥을 비비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지위에 맞춰 비빔밥을 비비고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큰 인기를 얻은 비빔 대왕, 유비빔 셰프가 지휘를 하고 있었죠. 앙리와 동료 선수들은 즐겁게 웃으며 비빔밥을 비볐고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앙리는 비빔밥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첫 기억이 2002년 월드컵이다. 프랑스 팀이 16강 진출에 실패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을 다시 찾았을 때 비빔밥을 먹게 됐고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축구 레전드들의 비빔밥 먹방을 통해 중국이 자신들 이것이라 우기는 한국의 비빔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해외에서 비빔밥은 자신이 좋아해서도 많이 먹지만 자녀들의 편식을 고치거나 자녀들에게 채소를 더 많이 먹이기 위해서도 인기를 얻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채소라면 무조건 거부하던 아이들도 김가루를 넣은 비빔밥이라면 잘 먹기 때문이죠. K-POP 스타들과 한국 급식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 초등학생들에게도 한식이 인기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 어린이는 자신이 직접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며 비빔밥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줍니다. 오이와 당근을 순서대로 손질해 양념을 해두고 밥을 짓고 고기를 양념에 볶고 시금치나 물까지 만들어 큰 그릇에 밥을 담고 재료들을 얌전하게 토핑까지 올립니다. 김치와 달걀 프라이, 양념 고추장과 통깨까지 뿌려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정말 익숙해 보입니다.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건 전 세계 주부들의 공통 관심사일 텐데요. 두바이에서도 매일 저녁 비빔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 위해 비빔밥을 자주 준비한다는 여성은
먼저 소고기를 양념에 재워두고 호박, 당근, 콩나물, 대추나물을 차례대로 손질해 준비합니다. 쌀밥에 고기를 듬뿍 담고 재료를 올려 한국 고추장을 넣어 비비면 너무나도 맛있는 비빔밥 완성이죠. 외국인들이 식당에서 비빔밥을 대할 때 가장 감동을 받는 부분은 바로 돌솥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반응을 보면 내가 먹어본 비빔밥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바삭바삭한 밥입니다. 가꺼는 뜨거운 팬에 밥 바닥까지 구워낸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미리 익힌 달걀 대신에 날달걀을 위에 올리고 지글지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돌그릇에 요리를 담아서 나오는데 그 버전을 맛본 후에는 일반 비빔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오븐에 데워진 정말 무겁고 두꺼운 돌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고기와 달걀이 생으로 나왔는데 그릇의 열기가 고기와 달걀을 익혔습니다.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며 바닷거나 한 국가가 한국인들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한국인들이 필리핀 노인이 평생 간절히 바랐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줬단 소식이었는데요. 이 노인은 한국과의 인연이 무척 깊습니다. 그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헤어가던 한국을 위해 전장에 뛰어든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부터 손자 손녀들까지 가난이 대물림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노인의 바람은 단 하나,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죠. 내 마지막 소원은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인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유언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간절히 바랐던 소원이 한 한국 기업의 도움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시는 이 소식을 접한 후 즉시 지원을 결정하였고 참전용사의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간절히 바랐던 꿈을 이루기 위해 전기공학자, 체육교사, 경찰관 등 다양한 직업을 목표로 미래를 그려갈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지닌 위대함을 깊이 체감하며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인프레시는 이미 과거에 필리핀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발표했던 이곳은 전쟁 중 한쪽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용사가 집안에서도 이동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휠체어를 선물하고 전쟁 이전 두 다리가 있던 순간을 되찾아주고자 의족을 착용해주어 기적같은 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전용사와 그의 가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은 것 같다라며 감격했고 참전용사는 시간을 되돌려도 다시 한국에 갈 것이며 대한민국은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필리핀 전역에 퍼져나가며 현지 언론은 한국은 예우를 잊지 않는 국가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외에도 에티오피아, 태국 등 참전국을 방문하여 병원을 빌려 수술을 지원하고 후원금 전달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국내 참전용사들을 위해 식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전자제품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라며 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재훈, 강현우, 김수아, 이도윤 등 이 많은 한국인들이 기업의 뒤에서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후원 굿즈를 통해서 말이죠. 해당 태극기 기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굳은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 제작되었습니다. 41년을 넘게 각인 작업을 해온 장인과 만든 이 키링은 실제 빛에 따라 음각 양각이 뚜렷히 보일 정도로 서명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구현했기에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해당 키링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되고 동참한 우리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하여 저도 이 뜻깊은 행보에 동참하고자 5개의 키링을 구매했습니다. 동참한 이름들을 실제로 보니 더욱 큰 울림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대표 박하준, 이내지 선수를 비롯해 아이키 등 연예인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키링의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 작은 노력들이 모여 기적을 이루는 과정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프레쉬의 미래활동에 큰 응원을 부탁드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